안녕하세요. 범 프로젝트 최일선입니다. 이번 시간은 파이썬 업무 자동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파이썬 스쿨 두 번째인데요. 이 업무 자동화라는 것은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나왔죠. 어떻게 보면 IT 보안을 위한 파이썬 스쿨인데 이 업무 자동화가 그 다음 주제로 이렇게 선정이 돼서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제 비전이기도 해요. 이게 제가 가장 궁극적으로 갖고 있는 비전이고,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또, 그리고 이 IT가 발전됨에 따라 이 자동화라는 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던데, 이 세상은 굉장히 끊임없이 많이 변해가고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업무가 굉장히 많이 이제 자동화되고 또 프로그램으로 대체되고 또는 기계로 대체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이제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은 뭔가 자동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들이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좀 인류의 어떤 편의나 또는 이제 생산성에서 효율을 불러와서 많은 사람들이 좀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좀 요즘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자동화를 위한 작업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자동화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PT에서 우리가 뭔가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온라인에서 강의를 듣는 것조차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런 자동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가장 IT나 또는 보안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 자동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자동화라고 잡았고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가 파이썬 스쿨이 이제 몇 번째까지 진행이 될런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파이썬 스쿨이 앞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는 가운데서도 이것을 하는 이유 자체가 나의 삶을 좀 풍요롭게 하고 나의 시간을 좀더 효율적으로 쓰고 좀더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두 번째 시리즈로 자동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도 있겠지만은 이첫 번째를 들어야만 두 번째를 듣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걸 순서대로 들을 필요는 없지만 저는 이제 순서상 제가 이제 강의를 찍는 순서상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자동화라는 주제를 갖고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은 이 강의에 대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을 할런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반복 업무의 이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공통적으로 파이썬 스쿨에서는 제공이 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기초가 부족하신 분들은 기초를 듣고 다음을 진행을 하시는 게 필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없다면 밑에 있는 내용을 좀 진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내용은 숙지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문서 프로그램을 다룰 겁니다. 문서 프로그램은 어떻게 보면 10년 전에도 다뤘던 프로그램인데 아직까지도 다루는 유일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유일무이하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이 되고 있고 비전문 IT 인력들도 이 문서 프로그램 정도는 굉장히 아주 뛰어나게 다룰 수 있고 초등학생부터 뭐 어머니 아버지 세대까지 굉장히 고루 이런 문서 프로그램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 프로그램을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조금 더 자동화시켜서 해야 되는 게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좀 준비를 했어요. 왜냐면 문서를 다루는 것 자체도 매일매일 똑같은 작업을 한다면 그런 것들을 자동화시킨다면은 우리가 좀 아침에 해야 되는 그런 기본 업무들이 좀 줄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당첨 쿠폰 생산 만들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프로세스를 진행할 때, 우리가
우리가 항상 맞부딪히는 게 뭐냐면 정규 표현식을 통한 어떤 데이터가 왔을 때 데이터를 탐지하고 그걸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당첨금 뽑는 생산기라는 프로젝트를 만듦으로써 이런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그 데이터를 적절한 정규식을 표현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공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실제 사례인 쿠폰을 이렇게 발급을 해줬었어요. 랜덤하게 이제 뒤에 번호가 같으면은 어떤 랜덤한 숫자를 얻었을 때그 랜덤한 숫자의 뒷번호가 같으면은 쿠폰을 발급해 주는 거였는데, 이건 좀더이 3번 파트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PI 자동화인데요. 굉장히 이제 많은 의료 서비스 쪽에서도 그렇고 SMS나 이제 어떤 뭐군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예비군이나 뭐 이런 쪽 있죠. 이 SMS 서비스 유치원에서도 하고요. 교회에서도 하고 굉장히 자유자재로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런 SMS를 보내는 것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런 것도 하나의 일이거든요. 하나의 일. 예. 어떤 대상을 선정하고 그 대상에게 SMS를 일괄적으로 보내야 하는데, 그 모든 작업을 아직까지는 거의 대부분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 큰 대기업 같은 경우야 자동으로 보내죠. 우리가 뭐 카드 결제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SMS API를 통해서 되는 그런 프로세스들 중에 하나인데,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것들이 사실 하나하나의 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중요한 인력들이 SMS를 보내는데 허비시키는 것보다 한번 자동화시키면은 계속 꾸준하게 될수 있도록 뭐 이런 SMS 서비스, 메일 서비스 또는 이제 챗봇을 통해서, 카톡 챗봇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서비스를 좀 원활히 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필요로 하기 때문에 API 자동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이제 바이러스 토탈을 통해서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고 그 프로세스로부터 어떤 이 해시값을 추출해서 이 바이러스 검사까지 자동으로 수행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 API라는 게 굉장히 요즘 많이 등장을 했고, 또 이제 일부 좀 사용되지 않는 API들이 좀 사라지고 있는데, 이 API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분야의 하나로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비전문 IT 인력들도 이 API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뭐 요런 느낌도 좀 있거든요, 요즘은. 그래서 이 API도 좀 공부를 해보고 언젠간 쓸 일이 있고, 사실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많이 쓰이고 있는 거라서 좀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글루어너 파이썬인데요. 글루어너 파이썬은 이 파이썬 언어라는 자체가 어떤 글루한 풀이죠, 풀. 풀처럼 뭔가 끈끈하게 이렇게 엮어주는 그런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저희가 배우는데, 얘가 이런 프로그램 간의 어떤 붙임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뭐 C++이나 뭐 이런 이제 언어들 간에도 파이썬으로 또 포팅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이썬이 굉장히 잘 쓰이는데, 이 5번 파트에서는 프로그램 간의 어떤 입출력 프로세스를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이썬이란 언어가 이 프로그램들에 대한 그 결과를 받고 그 결과로 다시 다른 프로그램에 전달해서 우리가 최종적인 값을 얻는 이런 프로세스를 좀 그려볼 겁니다. 우리에게 이제 유용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유용한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이제 각 프로그램들에 대한 연결을 통해서 자동으로 마지막에 아웃풋까지 제공해주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든다면, 우리가 굳이 많은 프로그램을 제작하지 않고도 이단두 개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파이썬만 제작함으로써 이런 거대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좀 정보가 되실 거고, 굉장히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이 프로그램들이 이미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아, 이게
얘는 이게 좋고 쟤는 이게 좋아. 뭐 이런 경우에 좀 이을 수 있는 그런 파이썬을 좀 개발을 해볼 겁니다. 다음은 파이썬 매크로 만들겠네요. 이 뒤쪽은 이제 매크로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사실 요즘은 이제 이미지 인식이죠. 이미지 인식. 예. 이미지 인식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 매크로라는 것은 이제 어떤 게임을 할때 요즘 매크로 많이 쓰죠. 많은 사람들이 매크로 쓰고 있고, 사실 자동사냥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미 안드로이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한 매크로의 유형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파이썬 매크로를 좀 만들어 봄으로써 우리가 뭔가 게임에서 불법을 행하자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업무에 대한 매크로를 좀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희는 주제를 게임으로 잡고 갈 거긴 한데, 아주 간단한 게임을 가지고 매크로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이 매크로를 만들어 보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쓸 때는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들이 있죠. 그런 일들을 이미지 기반이라든지 또는 좌표 기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을 통해서 그런 CUI로 처리할 수 없는 부분들, 예, 텍스트 문서로 되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이러면 이제 결과를 분석하기 쉽고 뭐 명령어로 딱딱딱딱딱 끊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위쪽은 어떤 명령어에 의해서 좀 정리되는 부분들이라고 하면은, 이 아래 있는 부분들은 그런 파일 입출력이나 어떤 명령으로 인해서 데이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얘는 거의 이미지 인식을 위한, 그래서 윈도우에서는 마우스나 이제 키보드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의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연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처리 쪽에서는 이제 익히 알려진 뭐 숫자 인식이나 또 명암 인식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뭐 다른 크림 찾기 뭐 이런 것도 해서 좀 여러분 재밌게 학습할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